화엄경 제39 입법개품 선지 중에 동자 선제가 곧 그곳에 가서 절하고 한곁에 서서 포설도를 엿주니 동자께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. 선남자여, 나는 포설의 온갖 예술에 밝은 해탈을 얻어 늘 이런 자모를 읊조린다. 아자를 읊조릴 때는 반야 바라밀 문에 들어가니 포살의 위력으로 차별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타자를 읊조릴 때에는 반야 바라밀 문에 들어가니 끝없이 차별한 문이며 파자를 읊조릴 때 반야 바라밀 문에 들어가니 법계에 두루 비침 등이다. 내가 이런 자물을 읊조릴 때에 반야 바라밀 문을 머리로 삼아 무수한 반야 바라밀 문에 들어가니 나는 다만 온갖 예술의 밝은 해탈을 아는데 저 보살들은 문자와 산수를 깊이 이해하고 의술과 주문으로 온갖 병을 잘 치료하며 또 천문지리와 관상의 규흉과 새와 짐승의 소리를 잘 관찰하고 구름과 안개와 기후로 한해 곡물 수확의 풍작, 흉작과 국토의 안위를 짐작하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? 이 마갈타국의 한 마음에 바서나 성이 있고 거기 현성 우바이가 계시니 가서 포살도를 여쭈어라. 선제는 온갖 예술에 밝은 동자에게 절하고 수없이 돌며 우러러 사모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.